그러면 오늘은 감사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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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로 파는 거 아니지 지금 딱 봐라 어? 뭐야? 아!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오고 있어요! 위험해! 두둥! 에?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BJ 더빙걸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두근두근 말 왕자님이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터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 이름 뭐로 하지? 이름은 엘리자베스. 어? 아, 네 글자 안 되네. 더빙걸. 좋아요, 더빙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곳은 어느 시골의 목장. 나는 어떤 이끌림에 따라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 이끌림이 뭐야 대체?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왔지만 오 능력자네. 끝없는 철야와 주말 출근, 의미 없는 회식. 열정을 갖고 시작했던 사회생활이었지만 지쳐버렸다. 소리가 조금 큰 관계로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문득 무척 외롭다는 게 느껴졌다. 누군가 멋진 남자가 여자였구나. 내 곁에 있어줬으면. 어릴 적 동화에서 꿈꿔왔던 왕자님이 있다면. 그래서 결심했다. 경쟁만 하는 직장 생활에선 내 꿈을 찾을 수가 없다. 무모하지만 사표를 내고 떠나자. 그리고 발걸음 닿는 대로 도착한 이 목장. 운명일까? 말 왕자님. 제1화 당근밭에 첫 만남. 당근밭에서 만난 거야? 세상에. 왕자님이 백마를 타고 초원을 거닐지 않을까 상상했지만 넓은 하늘에 상큼한 공기밖에 없네. 누구셔? 어? 첫 번째 마을 사람 발견. 첫 번째 마을 사람이라고 치고는 무슨 손가락같이 되겠어? 엄지손가락에 낙서해놓은 거나 다름없잖아. 아, 안녕하세요. 이곳은 목장이죠? 그냥 딱 보기에도 목장 같은 느낌인데. 이응이응이래. 경주마를 키우고 있지. 혹시 훈남들이 승마로 오진 않나요? 너의 목적은 그것이었던 거냐? 훈남? 기소들이 오긴 하지만. 그런가요? 역시 내 멋대로 착각한 건가? 아가씨는 말들을 구경하러 오신 건가? 네, 뭐 그래요. 말 따위 관심 없지만. 그렇군. 저쪽에서 풀 뜯고 있으니 가까이 가서 보라고. 모처럼 왔으니까 말이나 구경할까나? 자, 이 녀석이야. 샤바. 사람 얼굴에 넣고 말기! 말목에! 어머머머! 잘생겼어! 그게 아니라 꾀꾀물이잖아!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 이 녀석 이름은 유마! 유마? 저기요, 말 얼굴이 인간인데요? 근데 잘생겼어. 무슨 소리야? 설마 말이 혼남으로 보이는 건가? 얼굴 커졌어. 네! 얼굴만 이상형이네요. 아가씨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가? 그런데요? 원푸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말의 얼굴이 사람으로 보인다더군. 근거 전혀 없음. 좋아, 원푸트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 그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점심은 뭘 먹지? 말을 바꾸는데? 돌린다. 배고프다 배고파. 난청 부리지 마시고요. 뭐가 이리 시끄러워? 야! 말이 말을 했다. 그러네. 말이 말하고 있어. 처음 보는 얼굴이네. 아! 각도 봐. 얼짱 각도도 아니고 이 톡으로 찍어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야. 여긴 뭐하러 왔지? 왕자님을 찾아서. 너도 터무니없는 말 좀 하지마. 무슨 왕자님을 찾아.
무심코 대답을 해버리다니! 너, 넌 정체가 뭐야? 나? 나는 평범한 경주마지. 전혀 평범하지 않아! 정말 시끄러운 여자고. 그렇게 내가 신기해? 신기하기 이전에 무섭다고! 공포체험의 현재 진행형이야. 말이 심하네. 난 네가 별로 싫지 않은데. 기... 뭐? 훈남이 내게 반한 건가? 훈남 아니야, 훈 말이야. 정신 차려. 조심 조심. 저 녀석은 말이라고 말. 영어로는 홀스라는 포유류. 울음소리는 잉. 그래 그래, 먹이를 한번 줘보라고. 뭐 먹이요? 자, 당근이 있으니까 먹여주라고. 네, 해볼게요. 또 떨결에 바보같이. 아, 쟤 혼자만 살잖아 저기서. 방치하고 있으면 당근이 자라났지. 당근을 대패서 유마에게 먹이는 거냐. 단 너무 많이 먹이면 의욕이 떨어진다고. 왜 많이 먹으니까 의욕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의욕이 30%밖에 없네. 의욕에 따라 변신 게이지 상승률이 달라지지. 의욕은 대화를 하면 회복된다네. 가끔 좌측 화단에 대화 버튼을 눌러서 유마의 기분을 달래주게. 그러면 잘 부탁하겠네. 우와, 당근 겁나 많아. 일단 당근 먹어보자. 잠깐만, 더럽게 이상하게 먹는데. 의욕이 떨어진다. 대화를 해보자. 먹장은 좋아해? 아직도 낯설어. 좋아해. 그저 그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지? 좋아해.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 오, 의욕이 30%나 올랐어. 또 대화를 해볼까? 의욕을 좀 많이 높여놓으면. 야, 당근 좀 평범하게 먹으면 안 돼? 너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아서 지금. 내일 날씨는 어떨까? 분명 맑음이지. 긍정적인 성격이구나. 뭐야? 그거 뭐 흐림인 것 같은 대로 했었어 얘는. 자, 또 대화해봅시다. 당근 어때? 물론 맛있지. 아니, 예쁜 색깔이 너무 좋아해보자. 너도 이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뭔가 통할 것 같은걸? 그런 걸로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 좋아, 이제 본격적이게 애니팡 터치는 안 하고요. 본격적이게 먹이를 먹여보도록 합시다. 저기요? 본격적이게 먹이를 먹여보고 싶은데 광고를 클릭하지 않으면 먹이를 먹일 수 없는 건가요? 저기요? 저기요? 광고 한번 껐는데 이런 식으로. 됐어. 이제 본격적이게 당근을 먹여보도록 합시다. 정상이 아니야. 뭘 맛있어 보여. 오늘은 진짜 당근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오늘은 이라니?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또 먹는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게이지 봐봐. 또 먹어. 아니? 오! 하트 빔빔! 말과의 사랑이 깊어졌다. 말과의 사랑이 깊어지다니. 오늘은 잔뜩 먹는군. 식욕이 말처럼 왕성. 아니 정말 말이니까요. 잘생긴 남자에게 먹이를 주는 기분도 나쁘진 않네. 남자가 아니라 말 아니야? 하지만 불쌍하게도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로군. 네? 왜죠? 이 녀석의 마주가 파산해서 도망쳤다네. 목장에선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렇군요. 기 가여워. 잘생겼는데 마음이 짠하네. 누군가 새로 마주가 돼주면 되겠지만. 마주가 되려면 부자여겠죠? 융융, 돈이 아주 많아야지.
그건 그래. 마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오늘은 감사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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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로 파는 거 아니지 지금 딱 봐라 어? 뭐야? 뭐 그렇게 달려오는데? 아!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오고 있어요! 위험해! 두둥! 에? 야, 너 그 발로 벽 때리지 마. 벽이 부서져 내려가고 있잖아. 이봐, 너. 뭐지? 이 시츄에이션은? 설마 말로만 듣던 카베동? 벽치기? 너 죽군. 너 내 주인이 되어줄래? 그래. 그래가 뭐야? 어? 엄청난 부자여야 된다잖아. 바로 승낙해버리다니. 앞으로 잘 부탁해, 마주님. 그런데 일단 손 아니 앞발 좀 내려놔 주지 않을래? 몇 센치만 빗나갔어도 즉사였을 걸. 진짜 죽었을 걸. 진짜로 머리 뭉개졌을 걸. 근데 내가 마주라니. 이거 협박 같은 거니까 취소 가능하겠지? 하지만 왠지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 설마 나 혹시? 그 혹시가 그 혹시라도.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 벌써? 얼떨결에 마주가 되어버린 더빙걸. 고민 끝에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목장에 간다. 그러나 잘생긴 훈남 말 앞에서 말 소리게 되고 그런 더빙걸 눈앞에서 유마의 특훈이 시작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트레이닝에 경악하는 더빙걸. 다음 이야기 왕자님의 특훈 개시. 소녀가 반해버린 두근두근 말 왕자님.